셜록 홍주 제작 KDBS 3화 221번 방의 비밀 두 번째 이야기 본 내용은 실제 지명과 인물과는 관계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홍준은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이 많았다. 남들이 보면 그냥 지나칠 만한 사소한 것들도 정해져 있는 당연한 사실들도 홍주에게는 연구의 대상이자 탐구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집에는 어디선가 채집해온 미꾸라지 알이라든지 박제된 잠자리,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알의 두개골 등 늘 온갖 기묘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황소개구리 두 마리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수족관에 그것들을 넣어놓고 들고 와선 부모님께 키워보겠다고 조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자연이나 생물 쪽은 홍주의 관심사에서 꽤 멀리 떨어진 편이었다. 그렇다면 홍주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화학이었다. 화학이란 기본적으로 물질의 성질과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다. 하지만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에게 화학이라 해봤자 수능의 한 과목일 뿐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홍준은 달랐다. 홍준은 중학교 때부터 학교 실험실에서 살았다. 쓰여있는 공식들을 외우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이름하여 수능식 공부가 아닌 자신이 직접 실험하고 탐구하려 했다. 교과서에 있는 가설들은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직접 실험해서 자신의 눈으로 봐야 했었고 더해서 자신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며 하고 싶은 실험들을 마음껏 하며 살았다. 문제의 사건은 홍주가 15살 때 터졌다. 홍주가 다니던 학교의 실험실에서 불이 난 것이다. 불은 실험실 전체를 새까맣게 다 태우고는 겨우 소방관이 와서야 꺼졌다고 한다. 스프링쿨러로는 역부족이었고 소방관들이 호스를 들고 진압해야 했을 정도로 큰 불이었다고 한다. 발화점은 하필 홍주가 실험에 쓰기 위해 만든 알코올이 담긴 병이었다. 이후에 홍주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나에게 홍주를 감시하라고 부탁하셨다. 홍주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이후로도 홍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많이 터뜨렸고 대학교를 진학한 지금도 나에게 그 감시라는 것을 받고 있다. 사실 감시라는 건 너무 거창한 단어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이지만 홍주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학생회 일을 하는 도중에 자신의 집을 태웠다는 덕순 아주머니의 문자를 받았다. 이러니 어머니가 홍주를 걱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나 역시 홍주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꽤 많이 걱정하고 있는 편이다. 홍주에게 한마디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나를 많이 싫어하니 오히려 말하는 게 독이라 생각하여 연락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덕순 아주머니도 홍주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덕분에 편하게 내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근황이 궁금하긴 한데 은서에게 전화를 하니 얘는 도저히 전화를 안 받는다. 인연을 끊은 것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 학기 시작을 하는 것 치고는 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왔니? 덕순 아줌마의 방은 내 방의 바로 아래층인 220번 방이었다. 오피스텔 중에서 가장 넓게 만든 방. 어디에선가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그 음악에 잘 어울리는 나무 재질의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 위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고양이들.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덕순 아줌마였다. 덕순 아줌마의 무릎 담요 위에 하얀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 정도는 네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니? 바군요. 어, 맞아. 어떻게 알았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아줌마의 취향이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방. 그리고 고양이 목걸이에 적혀있는 YB는 고양이의 이니셜. 다음으로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2악장의 아리아. 보통 지선상의 아리아로 더 알려져 있죠. 이것만으론 가설이 부족하지만 다른 고양이들을 보고 확신했어요. 저 마르고 호리호리하게 생긴 검은 고양이는 엘비, 루드비히 반 베토벤. 갈색, 검은색, 흰색이 섞여있고 붉은 두 눈을 가진 저 고양이는 WM, 볼프강 아마레우스 모차르트. 다른 고양이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이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난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단다. 저 멀리 어디선가 행복이 다가와서 나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 글쎄요. 확실히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곡이라 평가받고 있고 바하가 살아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기에 쓴 곡이라곤 하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보렴.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단다. 지금 이 음악에 대해서도 너와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니.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전 고민한 적 없어요. 혹시 조금 전에 도은서가 한 행동 때문이라면 전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휴대폰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었나 보죠. 그 때문이에요. 아니, 내 눈에는 네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걸. 은서가 감추려고 했던 뭔가를 넌 알고 싶어해. 그것이 설령 은서 스스로에겐 깊은 비밀이라도 말이지. 뭐, 고민했다기보단 궁금증이 생기긴 했어요. 맞아요. 아줌마 말대로 도은서가 왜 그런 과한 반응을 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나봐요. 저번에 도은서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죠. 제가 봐온 사람들이랑 뭔가 다르니까요. 뭔가 다르다는 걸 어디서 느꼈니? 행동에서요.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자의로 그걸 멈춰버려요.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마시려고 컵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잠깐 쳐다보다 눈만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행동들이요. 좀 전에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도은서는 감정이 없어 보여요. 마치 뭐랄까, 기계? 인형?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처음 도은서가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봤죠. 인간이 가진 원초적인 감정들 중 슬픔, 분노 두 개를 봤어요. 그 감정들에 따른 원인은 하나로 귀결되는 게 분명한데 그 원인은 휴대폰이었어요. 그럼 휴대폰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건데 그럼 그게 뭐냔 말이죠 대체? 홍주야, 네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건 참 다행이구나. 예전에는 사람 한 명보다 실험기구 하나 더 외우고 다녔는데 말이지. 하지만 말이다, 사람은 과학실험을 하듯이 분석하면서 계산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란다. 바로 느낌과 느낌, 감정과 감정으로 만나는 거지. 접근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황과 증거가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굳이 아줌마가 말하는 감정과 느낌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옳다고 봐요. 홍주야, 이 방 옆에 뭐가 있었는 줄 아니? 222번 방이요? 뭐가 있었는데요? 아니, 222번 방이 아니라 221번 방. 221번 방은 아줌마가 리모델링하면서 다 뭉겨버렸다면서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방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긴 했지. 하지만 221번 방은 아직 존재한단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저한테 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네가 221번 방을 찾아줬으면 하거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은서랑 같이. 아, 좋아요. 의도가 뭐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의도요? 의도? 글쎄다. 그건 221번 방을 찾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좋아하잖니. 221번 방은 어디 있을까? 220번 방 옆에 있을까? 아니면 어디 숨겨진 곳에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덕순 아줌마는 왜 은서 누나랑 같이 가라 하실까? 알았어요. 바쁜 사람 붙잡고 일 시키는 건 여전하시네요. 한동안 안 그러시더니. 그리고 이런 거엔 조건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니. 기한은 내일까지. 내일까지 221번 방을 한번 찾아보렴. 그리고 그 방 안에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하나 있단다. 그걸 알아내서 가져오기. 어렵지 않지? 그 정도야 뭐 대충 찾아서 대충 집어들면 그게 답이니까 어렵진 않은데 도운서는 왜요? 꼭 같이 다녀야 해요? 당연하지. 그것도 조건 중에 하나니까. 명심하렴. 기한은 내일 오후 10시까지. 아줌마는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줌마가 생각하는 보물을 찾으면 가져오렴. 이제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러고 있으면 눈이 감긴단 말이야. 덕순 아줌마의 방에서 나와 나는 바로 도은서의 방을 찾아갔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을 거란 생각에 거리낌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누나, 저예요. 홍주예요. 가. 누나, 그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난 너랑 할 얘기 없어. 잠깐, 잠깐이면 돼요. 싫어. 가라고. 미안하단 말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과하려고요. 누나가 휴대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전 단지 번호만 확인하려 했을 뿐인데. 그래서 확인했어? 예? 번호 확인했냐고. 청주 선배 번호 있든? 아, 네. 학생의 번호를 사용해서 누나에게 전화했더라고요. 누나는 안 받은 걸로 나오던데. 그런데 나한테 왜 그랬어? 난 뭘 잘못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패키지 일 같은 건 더더욱 안 했는데 왜 나를 의심했어? 단지 그 전화가 나한테 걸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날 의심한 거야? 난 분명히 말했어.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그런데도 넌 네 생각만 믿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넌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틀렸어? 맞아요. 정황상 누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증거도 있었고요. 덕순 아줌마는 누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 전 지금도 누나가 가장 의심스러워요. 누나 맞잖아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분명히 상황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취해야 할 행동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봐요. 덕순 아줌마가 말해주셨어요. 누나는 아니라고. 그땐 저도 흥분해서 미안해요. 가. 지금 말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 내 얼굴 보면서 제대로 사과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그러니까 가. 이대로 가면 난감한데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문 앞에 제 번호 적어두고 갈게요. 누나한테 진지하게 사과도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으려 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천둥이 내리치는 밤이었다.
비운의 여주인공. 뭐 그런 느낌이었을라나. 모두가 나를 두고 떠났다. 붙잡으려 했다. 한 명씩, 한 명씩. 근데 저렇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녀? 친구들은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도 나를 떠났다. 은서야. 진짜 난 네가 이럴 줄 몰랐다. 숨길 게 있고 안 숨길 게 있지.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너를 믿었는데 너는 됐고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나 너랑 이제 쪽팔려서 못 있겠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그날의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 너무 힘들다. 이상으로 셜록 홍주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배지훈, 진홍주 역의 김주성, 도은서 역의 조진주, 허덕순 역의 김민정이었습니다.